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늘은 이 JJ의 리얼 리뷰. 제가 항상 SNS에서 어떤 자극적이고 신박하고 정말 재미있는 광고가 있을까 하고 찾는데, 오늘 기획은 화장품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광고가 정말 재밌다고, 저게 진짜 되냐 싶을 정도라고 화장품의 리뷰를 저한테 추천을 해줘서 들고 왔습니다. 광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착 찹쌀이 갑오브 갑이래요. 그래서 미미 인형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드롭 틴트로 처발처발 막 처발라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빨간 머리 애니 돼버렸네. 이거 염색 끝났어요. 휴지로 닦는데 30초간 말려주고선 물에다가 담고선 휘 젓는데 물이 안 빠져. 와우, 0.1초 만에 착색이 된다. 아무리 쥐어짜고 빡빡 감겨도 핵멀쩡. 그 다음에 클렌징 폼 갖다가 하면은 지워지긴 또 엄청나게 잘 지워진대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인형에다가 볼터치 이렇게 해놓으면은 생기 뿜뿜 미미로. 근데 저건 지워줘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아무튼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 엄청난 제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입니다. JJ의 리얼리 뷰. 밀착력과 착색력이 엄청나다는 바로 그 마법 같은 틴트, 팝 드롭 샤인 틴트 리뷰입니다. 인트로가 들어갈 겁니다. 비둘기 모자 싹 나오고, 비둘기 나오고, 딴, 빰빰빰빰빰, 구독, 플리즈, 이러면서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JJ의 리얼리 뷰. 오랜만에 화장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화장품 리뷰를 비슷한 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입술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매겨요. 예, 바르고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색깔이 그대로라. 근데 다 지워졌었어요. 안 지워진다면서요. 근데 이번 거는 조금 접근이 다릅니다. 인형을 가져왔어요. 저도 가져왔죠, 인형. 예, 인형 머리에다가 막 칠해요. 그 다음에 이걸로 담갔다가 하면은 뭐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만큼 밀착력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게 1 플러스 1 플러스 1인가 막 그래갖고 3개를 한 번에 샀고요. 가격은 여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얼마인지 까먹었어요. 편집자가 찾아주거나 제가 찾아서 보내줄 거예요. 요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색깔별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게. 자, 요게요. 로즈드랍이래요. 로즈드랍. 요게 빨간색인데 약간 핑크빛이 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베이비 드롭. 약간 오렌지 빛깔이 조금 도는데. 그리고 피치 드롭. 요거는 복숭아를 느낌을 내지 않았나. 그래서 요 녀석이 가장 핫한 그 많이 쓰는 빨간색. 요거는 살짝 좀 핑크빛이 돕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황색 오렌지 빛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광고에서 봤을 때는 밀착력도 좋고 발색도 좋고 그 착색도 지워지는 것도 잘 안 지워지고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일단 인형에다가 실험하기 전에 제 입술에다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로즈 골드 색깔로 이쁘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술 모양 마크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제가 사실 틴트를 제가 바르진 않는데 리뷰 끝나면 여자친구 줘야지. 한번 발라볼게요. 한 번 두 번만 해도, 이건 내가 잘 못 바른 걸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봤을 때는 한 번 두 번 지나가면 싹 이쁘게 됐었거든요. 음파 음파 바르기 전에 입술 닦아주세요. 오케이. 클렌징 티슈 일단 싹 하고. 아, 지워지긴 잘 지워지네요. 클렌징으로 하면. 응? 이렇게 하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위에도 한 번 두 번 음파 음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위에도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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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파. 지금 색깔이 이런데 방금에서처럼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보충을 살짝 해줘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입술 색깔 진하게 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조금 이렇게 해서 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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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거 휴지로 또 한번 하잖아요. 나 잘 알지. 응. 이런 거 한번 하잖아. 근데 휴지에 묻어나긴 합니다. 묻어나긴 하는데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묻어나지 않는 걸 봐서는 느낌이, 여기에 착색이 잘 된 느낌은 나요. 음파 아빠 음바. 향은 어때요? 향이요? 화장품 냄새요. 아니 막 되게 향기롭게 막 뭔가 좀 색다른 향이 들어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입술에 생기가 없었는데 편집자가 보여줄 거예요. You what? 오케이. 그러면 반 나눠가지고 또 힘들게 할 거야. 자, 일단 색깔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색깔도 일단 한 번씩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지워진 것 같거든요. 색깔 피치 드랍. 이건 로즈 드롭, 베이비 드롭, 피치 드롭. 요렇게
네, 이렇게 이런 색상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모두 다 발라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궁금한 거 이거 아니잖아요. 광고에서처럼 인형 머리에다가 얘를 발라서 염색을 시키고 물에 담궈도 안 지워지는지.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트에 들려가지고 사왔어요. 미니 인형, 미니 웨딩 코디. 이쁘다. 빰빰빠밤 떨어져. 웨딩을 해야 하는 미미. 미안하다, 내가 오늘 너의 웨딩을 망치겠다. 머리 이렇게 만들어줄게. 자, 세웠고 이거 부케까지 들고 있는데 미안하다 미미야. 부케 지금 던져 그냥. 됐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미 머리에다가 처발처발 하는 거죠. 처발처발 일단 발려요. 광고에서처럼 빨간색으로 물듭니다. 자, 그래서 야, 이거 한참 발라야겠는데 또. 여러분, 리얼리뷰는 주 포인트는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검증하면 끝인 컨텐츠예요. 근데 하지만 더 뭔가 궁금한 그런 리뷰 사항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광고에서처럼. 아,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발랐지? 몇 통 썼지 이거 바를 때? 그냥 위생장갑 끼고 부비부비. 야,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 오호! 거기다 빨개 놓고 봐요. 오케이. 자, 이렇게 광고에서랑 똑같이 미미 머리를 빨간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손을 일단 클렌징 묻었으니까 물로 닦고 올게요, 여러분. 제 손에 클렌징 안 묻었습니다, 지금. 자, 이제 휴지로 요거를 조금 한번 닦아내래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30초 말리면 된다 그랬는데 한 1분은 말립시다. 야, 이거 엄청 묻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휴지 하나가 지금 다 이렇게 됐어요. 계속 묻어요. 드라이기로 말려요. 광고에서는 드라이기 안 썼습니다. 광고에서랑 똑같은 컨디션으로 해야 돼요. 휴지로 광고에서보다 지금 더 많이 분댔거든요? 근데 색이 지금 많이 빠졌어. 한 요정도만 할게요. 요정도 하고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말리면 된다고 광고에서 나왔어요. 물을 제가 두 개를 받아올 거예요. 하나에는 머리를 감겨보고 색이 얼마나 빠졌나 비교를 할 겁니다. 물 두 개! 이 투명한 물에 담궈도 색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을지. 광고에서는 30초만 기다린 다음에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더 기다렸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 미미는 다시 시집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게 뭐예요? 다 지워지잖아. 아니, 머리를 빨면은 빠는 대로 그냥 물이 그냥 다 빨개져. 아니, 이거 뭐 비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괜히 갖고 왔어,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김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미미한텐 좋겠다. 다시 잘 가게 생겼네. 클렌징 폼을 굳이 쓰지도 않았는데 미미의 머리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정말 잘 지워지는 틴트구나. 와, 정말 좋다. 물만 갖다 대도 그냥 싹싹 지워지네. 너무 좋네. 이거 어떡하지? 실패. 팝 드랍 샤인 틴트 광고에서처럼 되느냐? 개뿔. 안 된다, 씨. 이게 지금 빨간 물에다 감아서 그렇지 여기다가 또 감으면은 두 번 감아서 두 번 다 빠지면 겁나 웃기겠다 그것도. 아, 두 번 감아서 두 번 다 빠지면 겁나 웃기겠다 그것도. 보세요 여러분, 물이 두 번째인데도 핑크빛이 됐죠? 광고에서처럼 절대로 안 된다. 예, 첫 번째 거는 거의 지금 동치미 무 놓고 밥 말아 먹어야 돼. 이건 안 돼. 그냥 말아버려 그냥. 아, 마라탕 먹고. 지금 미미 머리 지금 색 거의 다 빠졌거든요? 이대로 해가지고 말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미 머리가 원상 복귀가 됐고, 자, 면사포 쓰고 결혼하러 가자. 자, 됐습니다. 자, 우리 미미 시집가기 프로젝트 성공! 자, 그래서 오늘 JJ의 리얼리 뷰!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 틴트! 팝 드랍 샤인 틴트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 따로 클렌징 뭔가 폼을 쓰지도 않고 그냥 맹물에다가 했는데도 아주아주 아주 잘 지워지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녀석이었다! 네, 광고에서처럼 안 된다! 아,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JJ가 방송을 할 때 살 틴트 두 개는 건졌다!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좀 잘 지워지는 걸 바라는데 너무 잘 지워지기 때문에.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